닥터 지바고를 찾은 오늘의 주인공.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고생이 많으시네. 원래 국악을 전공하셨잖아요. 트로트 가수인데. 근데 댁에 있는 모습을 뵈니까 정말 낯서네요. 그리고 저 순간 못 알아봤어요. 가창력 최고죠, 최고. 넘치는 가창력만큼이나 날씬한 몸매로 유명한 그녀. 와. 몸매가 우와. 53세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 우리 엄마. 나 입술 찢어져서. 아, 어머님이세요? 아, 어머니 되게 똑같이 생기셨네요. 수쭉. 예. 아, 부여사는 김문숙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요. 네, 부여사는 김문순입니다. 저는 부여사, 부여에서 태어나갖고, 이 어르신이 난 유순독입니다. 제 본명이 유순독이거든요. 아, 어우, 저 본명은 처음 알았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원래 안방 공개 안 하는데, 우리, 제 안방. 네, 여기서 우리 딸이랑 같이 자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거실 한편을 채운 그녀의 사진들. 연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다 찍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변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 이때는 잘 몰랐는데 참 젊었구나. 저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넘치는 열정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지금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고. 이런 거, 이거 지금 제가 데뷔 때 산 거예요. 네, 데뷔 때 우리 꼬드장 시리즈로 해갖고 내가 이 옷 김혜원 씨도 내가 하나 선물했었지. 한번 입어볼까요? 아직도 맞으세요? 그럼요. 어머나. 와, 데뷔 때 옷이 아직도 맞아요? 와. 심지어 잘 어울려. 이게 데뷔 때예요. 오, 진짜 오래됐네 얘. 너무 이쁘네. 이뻐. 네. 너무 이쁘네. 너무 이뻐? 네. 제가 21살 때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커피를 먹을 잔에다가 10숟가락을 넣고 원샷을 해갖고 한 달 만에 11kg를 뺐어요. 와. 커피로요? 11kg를 빼고 나서 이제 12지장 궤양, 위하수, 위염, 만성위염, 이렇게 진짜 신장이고 뭐고 다 나빠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등산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과거 그녀의 몸속을 떠다니며 심각한 건강 악화를 부른 이것의 정체는? 9년 만에 역대 가장 긴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더욱 무겁게 하는 또 다른 불청객. 이 병 때문에 사회 활동을 못해서 지금 거의 집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또 이제 반복, 무한반복이에요, 이게. 피부가 비늘처럼 벗겨지는 건선. 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일상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관절염. 야, 겨울에 어떻게 지내냐? 이 걱정이야. 그래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걱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숨막히는 고통의 폐렴까지. 이 모든 질환의 시작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염증성 질환이다. 염증성 질환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몸속에 쌓이는 만성 염증의 공포. 방치하는 순간 더 큰 화로 다가온다. 혈관을 타고 몸속 곳곳을 떠다니는 만성 염증.
관절염에서부터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암까지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를 주목하라. 생명을 위협하는 만병의 근원, 만성염증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본다. 아 근데 아까 그 다이어트 하실 때의 화면을 보니까 되게 그 많은 나쁜 증상들이 생기셨는데 이게 모두 다 염증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염증이 크게 말하면은 급성염증하고 만성염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급성염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세균 들어왔을 때, 네. 위장염, 뭐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뭐 기관지염, 폐렴.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게 들어왔을 때 용감하게 싸우는 네. 꼭 필요한 염증이 급성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좀 불필요한 그런 염증이 오랫동안 내 몸에서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게 만성염증이거든요. 만성염증의 증상이 원인 모를 피로감, 통증, 미열, 심지어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심지어 만성염증이 암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체내 과도하게 쌓인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더해지는 만성염증의 공포. 과연 내 몸속 상태는 어떨까? 오늘 테스트에 참여할 3명의 주인공. 보이지 않는 염증 때문에 닥터 지바고의 SOS를 요청했다.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만성염증 자가 진단법. 자가 테스트가 있어요? 간단한 유연성 테스트로 만성염증을 진단해 볼 수 있다. 유연성이 염증과도 연관이 있군요. 적어도 관절의 유연성과 그런 순환 이런 거는 좀 파악해 볼 수 있죠. 양쪽 손끝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만성염증도 위험하단 사실. 그렇다면 염증이 걱정된다는 이마리 씨의 상태는? 이건 안 닿네요. 그럼 염증이 좀 있으신 거죠? 이 거리를 일단 잽니다. 10cm로 만성염증 의심. 이어서 이관숙 씨도 유연성을 테스트해보는데 검사 결과 만성염증 위험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사람. 닿으시나요? 아이고. 아예 가질 않네요, 팔이. 이거는 자아 길이를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못해요. 여기 아파. 힘들어.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는 양 손끝의 거리. 과연 그 결과는? 34cm.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게 되면 체내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깨, 목 등을 지탱하는 승모근은 움직임에 따라 스트레스를 직접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굳어있다면 체내 만성 염증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막 무릎에 막 불이 나고 발가락도 불이 나고 또 손가락 같은데 이런 데도 아파서 24시간 안 잘 때도 있고 48시간 안 잘 때도 있고 잠 못 자면 염증 생기고 염증 때문에 잠 못 자고 계속 나빠지겠죠. 악순환의 반복이군요. 그럼요. 네. 밀가루 음식을 참는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위가 좀 시리고 아프죠. 볶은 곱창이라든지 튀긴 음식 이런 거를 먹고 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걱정되는, 안 될 것 같은데. 걱정되는데. 저기 떠나서 팔이 올라가긴 해요? 살짝 닿네, 살짝. 네. 저는? 닿나요? 그럼요. 아유, 여유 있네. 우리 저 이기호 선생님은요, 네. 잘 되셔야 될 텐데. 왜 멍 때리고 계세요? 다음 VCR.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혈액 검사도 실시. 피검사랑 자가 테스트가 과연 연관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네요. 보이지 않는 내 몸속 만성염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적혈구 침강속도 검사. 염증이 우리 혈액에 있는 물질하고 달라붙잖아요.
그게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이. 그 속도가 빠를수록 안 좋은 거예요. 만성염증인 환자들은 0에서 20mm 이상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벗어난 환자들은 만성염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분 동안 혈액이 떨어지는 속도를 관찰해 보는데 염증이 의심되는 3명의 혈액과 20대 실험맨의 정상 혈액을 함께 비교해 봤다. 아유, 저 맨 왼쪽 거는 뭐 초고속인데요, 거의.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떨어지는 왼쪽 혈액.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 혈액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앞서 진행한 자가 테스트에서 가장 심각했던 이의술 씨는 만성염증 수치 또한 위험 상태. 10분에. 아유, 큰일 났다. 만성 위험을 달고 살았던 이관숙 씨는 정상 수치에서 한참 벗어난 45mm per hour. 어머, 이분이 더 떨어졌네. 더 심해요. 마지막으로 자가 테스트에서 비교적 양호했던 이마리 씨는 10mm per hour로 정상을 기록했다. 평소 염증성 질환을 호소해왔던 두 사람. 혈액검사 결과 만성염증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시급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뼈나 관절의 염증, 결체조직 질환들, 간이나 심장, 감염, 악성종양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염증이 동반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원인을 찾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성염증을 잘 극복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못 잊어. 못 잊어. 노랫소리? 가수? 못 잊을 사랑.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아, 직접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아, 너무 좋죠. 아, 이렇게 발성 연습도 되고 노래 연습도 되고 운동도 되고 일석몇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아서 저 미사대교까지 가면 한 3시간 7분 정도, 그 다시 왕복하면은 이제 6시간 7시간이니까 노래 연습하고 하루 보내기가 딱 좋죠. 아프기 전에는 숨쉬기 운동만 했어요. 네네네. 엄청 걸으시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많이 걷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찾은 그녀의 집. 서랍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이는데.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제가 치료받았을 때 그 의무 기록이나 그 검사 받았을 당시에 그 검사한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 검사 결과 잘 모아놓으셨다. 어디가 안 좋으셨을까요? 무기력해지고 피곤하더라고요. 예. 단지 그거 외에는 뭐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유방암 2기. 아, 이게 지금 유방 엑스레이 촬영인데요. 지금 까만 배경에 저 하얀색이 유방암이에요. 건강을 자부했던 40대 초반. 갑작스럽게 찾아온 유방암으로 인해 무려 12번의 항암 치료와 36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고 그녀의 일상도 무너지고 말았다. 또 유방암이 여성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커요. 억울하면서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런데도 제가 일을 하고 노래 강의를 하고
무대에 서고 조명이 있고 그러면은 마이크만 잡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완쾌 후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당당히 도전해 이름을 알린 그녀. 가수 나예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구나. 암이라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평생 소원이었던 가수의 꿈을 이룬 나예원 씨.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암이라는 수술을 딛고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감사할 따름이죠. 유방암을 이겨내고 건강히 생활하고 있는 나예원 씨. 희망을 잃지 않고 회복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평소 여유가 될 때마다 찾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만의 아지트로 가는 길입니다.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저만의 아지트가 있어요. 닥터 지바고에 특별 공개되는 그녀의 비밀 공간은? 엄청 좋네요. 너무 높죠? 놀라셨죠? 넉넉히 보게 되는 자연 경관과 야, 여기 좋네요. 넓은 마당 한가득 심어져 있는 채소들과 과실 나무까지 직접 꾸미고 만들었다는 나예원 씨의 건강 하우스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조그맣게 저 혼자 살림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이 흙이에요. 그 타일 같지만 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편백나무.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와서 문을 열어놓고 누워서 자요. 이게 바로 숨 쉬는 집. 건강의 그 조건, 내지는 저의 건강의 이유, 건강의 비법이라고 할까요? 숨 쉬는 집 좋다. 흙과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집이군요. 진짜 힐링 되겠네요. 자연에 둘러싸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녀만의 공간. 이곳에 누군가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잘 지냈어요. 아, 저희 같은 노래 강사 선생님들이세요. 아, 제자가 아니라 같은 강사분들이시군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모여서 밥이나 함께 같이 먹자 해가지고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아, 정말 마음이 처음엔 마음이 되게 아팠죠. 큰 수술을 여러 번이나 했었거든요. 근데도 의지력이 강하니까 예, 진짜 굳건히 잘 버티고 항상 보면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발손에서 직송했다고 보면 되지. 아, 이거는 직접 찰밥의 건강식. 아, 선생님이 직접 하시고. 아, 율무에다가 율무? 율무도 넣고 이제. 와. 와. 어머나. 우리 선생님이 전직 요리 연구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와. 감사합니다. 두 손 무겁게 찾아온 깜짝 손님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을 예원 씨가 아니다. 애지중지 키워낸 채소들을 수확하기 위해 출동. 따셔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인기 만점. 어우 진짜 맛있게 올렸네. 너무 맛있다. 먹어. 맛있게 올렸어. 토마토 안 따먹었어. 떨어진 것 같아. 맞아. 여기는 그냥 막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지. 네. 음식에 쓰일 텃밭 채소까지 준비 완료. 파 하나 뽑으셨구나. 갓 수확한 방울토마토로 매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할 수가 있다는데. 이거를 토마토 장아찌를 할 거거든요. 토마토가 항암 효과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장아찌를 담아서 두고두고, 왜냐면 나오는 계절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담아두면은 사계절을 다 편안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는 편이에요. 먼저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토마토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리법도 일반 장아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식초와 물을 비율에 맞게 넣어주고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끓여놓은 간장물을 부어주면 끝.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조금씩 식사하실 때마다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능숙하게 닭을 손질하고. 손님이 오셨으니까 열심히. 직접 키운 채소들도 먹기 좋게 썰어주면 밑재료 준비 완료. 무슨 요리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재료는 호박인가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아, 이거 처음 보셨죠? 보통 주부님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땅콩 호박이라는 거예요. 땅콩 호박? 네, 진짜 땅콩같이 생겼죠. 땅콩을 닮은 모양의 땅콩 호박. 네, 땅콩호박에는 암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항암물질인 베타크립토잔틴과 또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발암 촉진 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가 좋은 식품입니다. 먼저 땅콩호박을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그 다음 간장 양념에 닭을 버무리고 땅콩 호박을 그릇 삼아 담아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준비 끝. 우와, 선생님 뭐예요? 아, 뭘 이렇게 몸에 좋은 보약을 제가. 오, 색깔로 나왔어. 완전 요리 연구가가 와서 놀래시네. 저건 요리 방식이죠. 신기한데요? 호박이 땅콩 호박이라는 건데요. 처음 보네. 네, 처음 보시죠. 네. 완전 색다른 거예요. 완전 네. 색다른 음식. 화력 좋은 불 위에 솥을 앉혀주면. 요리가 익어가는 사이 갑자기 매트를 챙기는 예원 씨. 그 매트 왜 까는 거예요? 이거 몸에 좋은, 기분 좋은 건강 체조 하려고요. 오. 선생님 같이 하십시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 진짜요? 네 명. 자, 여기 오셔서 같이 하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운동복 갖고 와야 되는데 됐나? 몸비 바지 갖고 올 걸. 아, 알았으면. 네, 알아서 찍으세요. 아, 진짜 다 치마 입고 오셨는데? 네. 네, 선생님이 가운데 하셔야 돼요. 운동할 네, 준비가 네, 전혀 안 돼 있으신 분들인데요? 요거는 정말 정말 쉬운 운동이에요. 아, 이건 일어나야 돼요? 네. 네, 일어나서. 네,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네,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세요. 빼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이거 무슨 자세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 미치는데요? 셋! 자, 요 옆구리 운동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들이 도망갑니다. 네. 자. 어우,
쉬운데 단. 야, 이거 힘드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염증아! 물러가라! 염증아! 물러가라! 염증아! 물러가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염증을 빼려면 림프순환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팔도 크게 크게 움직여주면서 허리, 척추 뒤쪽, 뭐 옆구리 이런 쪽을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하면 림프순환이 잘 되니까 염증 없애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이죠. 여기서 손을 여기다 이렇게 대세요. 그래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되실걸요? 일어났다가 아, 되는데요? 되죠? 네.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 간편한 운동이네요. 약간 오뚜기 같은데요? 일어나는 거. 아, 이건 네. 할만하죠? 해볼만 하죠? 네. 괜찮죠? 괜찮아요. 네. 예, 반동으로 일어납니다. 아,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게요, 노폐물이 몸속에 네.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은 그런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염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굴러다녀야 돼. 참... 아니, 저렇게 움직이면은 몸에 림프순환도 잘 되겠어요. 네, 열심히 해보세요. 자, 오래 살기 위한 몸부림. 건강하게. 싱그러운 마당에서 펼쳐지는 나예원의 건강교실. 어렵지 않아 따라하기도 좋다. 오, 재밌는데. 네, 네. 그 사이 완성된 땅콩 호박 닭찜. 자, 개봉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맛있겠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예쁘지 않아요? 땅콩 호박 닭찜. 맛있겠다. 염증 완화를 돕는 땅콩 호박과 아삭한 밥도둑 방울토마토 장아찌. 나의 원표 건강밥상 완성. 일단 항암 효과도 있고 섬유질도 가득하고 단백질도 있는 제가 한 땅콩 호박의 이 요리를 먼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 호박을 처음 접한 동료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호박도 맛있어요. 오! 완전. 호박 하나 먹어보자. 정말 맛있어. 그래요? 응. 닭고기도 부드럽고. 그래서 건강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짠! 오, 맛있겠어요.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죽는 날까지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 꿈꾸는 예원 씨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중년의 대표 주자 유진아 씨.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데뷔 때예요. 오 진짜 십이지장 궤양 위하수 위염 만성 위염 이게 진짜 신장 이거 보고 다 나빠졌던 거죠. 그렇다면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해도 안 되는데 뭔 염증이 있겠어? 저 싱싱해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 그 수치를 확인한 결과. ESR은 2구 CRP가 0.6이잖아요. 네. 완전 정상. 아~ 보통 나이가 한 40, 50대 되면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는데 거의 염증이 그냥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네. 아예 없는 거하고 비슷하다? 염증 어린이? 정상 범위에서도 확연히 낮은 염증 수치. 그녀에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팔은 청춘의 소년 몸 되어서 엄마! 엄마 가사 아니었죠? 아프갖고 파츠 붙였네. 세워라 내워라 오고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청춘의 다 늙어가 아니 다 늙었네 안 나오네 안 나와 다 늙었네 무덤에 어렸을 때부터 소리 그냥 한 번에 구강을 갔는데 지가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갔다 오, 갔는데 1학년 때요? 1학년 때 갔다 오도 나보고 엄마 나 국악원 갔다 왔네 거기 있었거든 부여 그래서 내가 뭐라고 돼 그랬더니 엄마 너 소리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네 원장이 그래서 해봤대야 그러니까 뭐라고 되는 게 내일부터 오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거기 댕겨갖고서나 보내줄라겠? 씨가 안 보내줄라겠지? 안 보내줄라 했어도 가, 네가 간다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봤잖아 물어본 게 잘한다고 하더라고도 그럼 가라 했지 내가 야, 그러더니 그래도 가위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뛰어들어 잘한 거지 뭐 미녀 있으면 돈 못 벌어 미녀 있으면 돈 못 벌어 어 팩폭인데요? 팩폭 그리고 나 돈 많이 주기 좋고 돈 많이 줘 이들아 한바탕 웃음꽃을 피운 뒤 본격적인 운동에 나선 유진아 씨. 매일 아침 빼놓지 않는 일과라고. 끊임없이 관리를 하시는구나. 이윽고 시작된 두 번째 운동. 그런데 이번엔 동작이 조금 독특하다. 가나타라 마파 사라 제가 지금 가나다라를 쓰는데요. 이게 혈액순환에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가나타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발로 글씨 쓰는 거는. 마라 허이 엄마 이거 할까? 오 여자가 저때 내가 가져줬던 거 일어나서 이거 하는 거 그래요? 네 그렇지 이거 봐 잘하시잖아. 한번 해봐. 다시 해봐. 이쪽 나서네. 아이고. 이쪽 나서게 왜냐면 내가 제비라 조금 나서네. 제비. 왜숨 제비. 제비라. 제비라 털어내. 나봐. 그냥 힘 빼봐봐. 이게 순환에 좋은 거야. 아빠. 엄마가 엄마 손으로 이렇게 이게 이 손끝에 다 순환이 있거든. 나는 내가 혼자 이렇게 많이 해 봐봐. 이렇게 해 봐봐. 손끝 쪽을 이렇게 눌러 주면은 우리 몸에서 이쪽으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나 혈관의 순환 작용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날 오후 모녀가 함께 외출에 나섰다. 아, 저 원래 산에 가는데 오늘은 엄마가 편찮으셔서 좀 산책 좀 하자고 그래서 여기 집 둘레길 걸으려고요. 오래 걷는 게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잠시 쉬어가기로 한 두 사람. 저쪽에 앉아. 여기 앉아. 아, 힘들다. 힘이 없은 게. 힘이 없은 게.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 참 피부도 고우시고 아니 엄마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이뻐지는 거는 뭐요? 아니야. 엄마 솔직히 옛날에는 별로 이쁜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뻐진다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뻐진다니까? 네가 이쁘게 보내니. 아니야 진짜 그지? 우리 엄마 되게 이뻐지. 귀엄마가 이쁘게 보내주지. 그런데 이야기 도중.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 유진아 씨. 과연 이 통의 정체는? 저건 뭐예요? 뭐? 선지? 선지요? 이게 타투 첼인데요. 이게 염증 제거에 좋대요. 그리고 엄마가 또 요즘 아프시고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좋아서 제가 드시게 하는데. 타투 첼이? 타트체리는 베타카로틴과도 비타민 A가 스위치를 비해서 20배 이상 함유된 슈퍼푸드인데요. 수확 후에 바로 물러버리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건조 또는 주스 농축액 등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딸의 마음이 더해져 더욱 특별해진 타트 체리 간식. 맛은 어떨까? 시지. 근데 뭐야, 나 춤 봤어, 그러면? 춤 봤대. 나는 맛있는데. 괜찮네. 괜찮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왠지 겁나 좋지. 네, 타트체리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중에서요, 케르세틴과 또 캠프웨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해서요, 염증과 암과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줍니다. 타트체리의 풍부한 캠프페롤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치매 발생률이 51%로 낮춰졌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화면에서 유진아 씨가 먹던 타트체리,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젤리라고 해야 될까요? 젤리. 네, 인 거죠?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시큼시큼해서 딱 정신얘기 만들어주는 그런 맛이에요. 진짜 맛있는 오미자 맛나. 오! 이거 먹고 나면 약간 입맛이 싹 돌 것 같은 느낌? 신영 씨 눈 좀 떠요. 오우, 상큼해요. 그러니까 스위트 체리는 이제 단맛이 중요한데, 이 타트 체리는 핵심 그 맛이 신맛이에요, 신맛. 신맛? 예. 네. 신맛이 얼마나 잘 오묘하게 살아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데 제일 그 신맛이 잘 나는 타트 체리가 미국의 그 미시간주에 네. 몽모랑시 품종의 타트 체리라고 그 품종이 아주 신맛을 오묘하게 잘 낸다 그래요. 오. 산책을 마친 뒤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 야, 언제 비가 왔냐네. 남는 공간을 활용해 선수가 꾼 유진아 표 텃밭을 한다. 청양고추를 따야 돼. 베란다가 이렇게 커? 우와. 크기는 작아도 자급자족에 필요한 웬만한 채소는 모두 심겨 있다는데, 덕분에 수확의 기쁨은 덤이다. 참외가 막 참외를 많이 따먹어서 참외가 얼마나 단지 이거 좀 봐봐요. 우와. 그냥 풋고추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따먹어서 먹는 거지.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더욱 먹음직스럽게 자라난 채소들. 수확을 마치고 모녀가 함께 식사 준비에 나섰다. 그러니까 이거 엄마 일산열무. 응? 일산열무. 물도 안 그렇게. 응? 당연히 물로는 이 열무는 좋네. 좋네. 물도 하나도 안 했어. 잘도 생겼어. 그러니까 이 열무는 이렇게 칠해면 풋내 나요, 풋내. 그래서 살살 씻는 것 같아요. 진아 씨가 택한 음식의 재료는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열무. 지금 물김치 담으려고요. 저는 물김치라 그래서 그런 물김치가 아니라 열무 김치인데 물이 좀 자작한 거. 먼저 깨끗하게 세척한 열무를 옮겨 담은 뒤 소금을 아낌없이 투하, 약 30분 동안 절여준다. 열무가 절여질 동안 꼭 빼놓지 않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 볼이 풀 쏘아가지고. 제가 그 어디 전라도 행사 갔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담는지 좀 가져달라고, 레시피 좀 가져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리쌀, 보리밥에서 이렇게 넣어서 갈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엄마 이거 너무 많지 않아? 마늘? 아, 마늘? 마늘 너무 많아. 너무 많지? 너무 많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 넣으라고 그러나 해갖고 이 정도만 넣으면 되고. 송송 썬 고추에 보리밥과 다진 마늘 그리고 물까지 넣고 갈아주면 열무김치의 맛을 책임질 보리밥 풀이 완성된다. 물이 잘해 원래. 맛있게. 잘 못하는데 괜히 엄마가 괜히 하는 소리에 다 부려 먹으려고. 아니야. 잘해. 잘해요? 열무의 풋내를 잡아주고 맛있게 익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보리밥 풀.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염증 완화를 돕는 타트 체리 원액. 음식에 식초 대신 넣어주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나노니가 타트 체리를 먹어보래요. 그거 먹으면 일단 불면증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서 그런가? 요즘 조금 더 잘 자는 것 같아. 우리가 잠을 잘 때 꼭 필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들어보신 거 있을 텐데.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있어야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항노화 작용도 하고 단백질도 커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잘 많이 안 만들어져요. 쓰임새는 많은데 만들어지는 게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섭취를 해야죠. 보충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실제 18에서 40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7일 동안 타트체리 농축액을 섭취하게 했더니 소변에 멜라토닌 성분이 증가를 했고요. 또 수변의 질이 유의적으로 개선됐음이 나타났습니다. 네, 베일러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실시한 12주간의 연구에서 1일 복용량의 타트체리를 섭취한 결과 대다수의 남성과 여성들의 골관절염 통증이 20% 이상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을 끊임없이 방출해서요,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몸속 염증 완화하는 타트 체리 활용법. 먼저 당근, 양파, 고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뿌리를 제거한 열무는 세척 후 소금에 약 30분 동안 절여준다. 단맛을 내는 설탕 대신 배를 갈아 넣는 게 포인트. 그런 다음 물과 갈아 놓은 배, 타트체리 원액을 차례로 넣고 다진 마늘과 소금으로 간을 한다. 여기에 절인 열무와 채소를 넣고 잘 섞어주면 염증 타파하는 타트체리 열무 물김치 완성. 두 번째 요리는 쉽고 빠르게 만드는 초간편 타트체리 푸딩. 먼저 중탕한 타트체리 원액에 한천 가루를 붓고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준 다음 그릇에 담아 차가운 곳에서 10분 이상 굳혀주면 끝. 참 쉽죠? 이렇게 염증 잡고 맛도 잡은 타트체리 한상이 완성됐다. 타트체리 열무 김치를 이용한 오늘의 메뉴는? 참기름 떡볶이고.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열무 김치 보리 비빔밥 되시겠다. 옛날에 시골에서 먹던 그 맛이겠는데? 네? 열무 비빔밥. 맛있겠다. 구수한 보리밥에 알싸한 열무김치가 더해져 그야말로 침샘 자극. 우와. 아니. 맛있어. 그냥 좀 먹어. 진짜 맛있네. 맛있지? 응. 맛있네. 웃긴다. 웃긴다고? 응. 맛있어. 안 아프시고 오래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는. 처음 들으면 한국 고기 사면 더 이상 안 먹어버리 더 버리는 욕심이지. 아유, 유진아 씨가 건강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아주 뭐 행복한 모습까지 너무너무 보기 좋았는데 저도 좀 앞으로 좀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타트체리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한 50cc 정도 돼요. 소주잔 한 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약간 또 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위산과다가 있거나 소화불량 있는 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과즙을 그냥 통째로 착즙한 거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몽모랑시 품종. 네. 그런 품종을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숨쉬기조차 힘든 폐렴, 끔찍한 합병증의 당뇨, 고통스런 대상포진까지 이 모든 게 장 때문이다? 면역력을 좌우하는 장건강, 면역력을 높이려면 당신의 장을 사수하라.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피를 뽑으러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쉬운 일이에요. 병원엔 자주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셔야죠. 네. 네네. 그럼 이제 그래도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가야 돼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보시죠. 채널 A